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고 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네,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시고요. 많은 참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공덕을 쌓으시라고. 가장 좋은 반평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좀 잘 자세히 뜯어보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수들 지금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종목들도 꼼꼼히 좀 체크 좀 하시고 다음 금융 뉴스에 오전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이데일리 기사 파월 테이퍼링 금리 인상 훨씬 앞서 이루어질 것. 네. 테이퍼링은 현재 1200억 달러 월. 네. 돈을 풀고 있는데 사실 그 돈 푸는 게 멈춰야 시장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뿌렸던 돈을 충분히 걷어들인 뒤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가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예. 테이퍼링. 아마 이 테이퍼링이 빨리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상당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도 많이 회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연준으로서는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1차적으로 테이퍼링이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연중 목표에 대한 그 추가 진전이 이룰 때 자산 매입 축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앞설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이 시점 우리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시점보다 상당히 앞설 것. 네.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면 지금까지 모든 주체들 그 다음에 돈을 싸게 빌렸던 주체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까가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좀 보시고요. 요거는 언제 했던 거냐면 그때 버냉키 쇼크라 그래갖고요. 테이퍼링 T자만 나왔는데도 엄청나게 쇼크를 먹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좀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MSCI 오늘 새벽에 끝난 차트인데 보시면 일단 추세는 이탈한 상태에서 추세 상승은 아직 없습니다. 그죠? 지금 횡보 구간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음봉이 생겼고 그래서 MSCI 이머징 마켓 ETF 자, 요 날짜 잘 기억하십시오. 2월 16일 부터 뭔가가 일들이 일어났다. 그죠? 여기 고점을 찍고 이때가 금리가 어떻게 됐죠? 갑자기 튀어 오를 때입니다. 실질 금리가.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일목균형표에서 내려오더라도 구름대 자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구름대 저항을 받고 있죠. 왜 얘가 올라가다 멈췄지? 근데 일목을 딱 띄워봤더니 올라가다 멈췄어요. 근데 일목을 띄운 상태에서 보니까 여기 저항대가 있었구나. 그동안은 이 구름대는 지지 역할을 하다가 어떻게 됐죠? 지금 저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행스팬은 이제 캔들 위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매도 압력이 좀 센 편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서 보면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한 방향은 지금 없습니다. 옆으로 지금 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ETF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이 움직이다가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지금 이렇게 괴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이고 요 부분은 조만간 만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나라도 자 이머징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ETF 안에 삼성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거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국채 10년물인데
지금 이번 주는 팔고 사고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캔들이 있고요. 다시 2를 회복을 했습니다.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래서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자 국채 10년물 네 지금 샀습니다. 예. 전체적인 이번 주 양을 보면 샀고요. 오늘은 뭐 조금 샀고, 근데 이제 3개월 단기물을 보시면 네 지금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달러 선물 보시면요, 네 오늘 샀죠. 예. 원달러 환율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저번 주 금요일부터 환율을 계속 또 사기 시작한다. 요거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랬습니다. 요거 네 환율 살짝 이제 쉬었다가 어제 좀 많이 팔았다가 오늘 다시 산 모양. 네. 더 이상 뺄 의지가 없다. 외국인들 생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DR 값을 보시면 거래소에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좀 조금 더 많네요. 그 다음에 평균 ADR 값은 이제 자꾸 이제 숫자가 보면 낮아지죠. 네. 여기 보시면 4월 7일 이후부터 계속 숫자가 낮아지죠. 예, 심리가 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코스닥도 봐도, 예. 그죠? 심리가 죽고 있죠. 예. 하락 종목수가 많고, 그래서 요 지표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좀 체크 좀 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ADR 값, 네. 그 다음에 달러 선물, 요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신증권 가시면 724, 네. 요거 쳐서 갖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선물 상황 이따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서, 지금, 네, 5주째, 아니면 6주째, 지금 이렇게 박스권, 예쁘게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파동상으로는 1파, 2파, 지금 3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파동이 예, 계속 진행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거기도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장 막판에 조금 상황을 보니까요, 오늘 갑자기 장 막판에 얘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네, 잘 좀 보시면 한 시간 봉을 볼까요? 예, 장 막판에 올린 거죠. 요거 한 시간 봉 보시면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이 변동성 지수가 이제 살아날 조짐은 아직은 아닌데 일단은 20 이상은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수도 뭐 살짝 올랐는데 지금 거의 종가는 거의 같은 부분입니다. 여기 종가가 3212, 여기 종가가 3194, 거의 쌍봉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빅스가 최고점을 찍고 70 부근에서 지금 여기 이 이후로 최저점을 찍은 게 언제냐면요. 예. 4월 8일입니다. 4월 8일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횡보하면서 자, 주가는 올라가는데 자, 얘는 횡보하죠. 다이버전스죠. 예. 그다음에 예,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요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예. 지금 오늘 얼마냐면 34입니다. 예.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네. 변동성이 위쪽으로 확대가 되든 아래쪽으로 확대가 되든 확대가 될 겁니다. 얘가 올라갈수록. 그래서 그것도 꼭 참고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종가상으로 예, 여기 고점을 넘을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일봉인데요. 자, 파동상으로 제가 어제 이제 설명드린 거를 좀 덧붙여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제가 파동이 이거라고 그랬죠. 지금 1파 네, 하나의 파동이 지금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파는 보통 38.2%, 예, 61.8%, 예, 조금 더 가면 네 얼마? 예, 78.6%, 예, 78%, 예. 근데 오늘 종가를 딱 보니까 3,194로 찍었어요. 오늘 고가가 얼마냐면요, 예,
3204입니다. 근데 조금 밀려서 끝났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하죠. 자, 여기 지금 여기 고점은 넘었어요. 여기 고점은 넘었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점에 도전을 하다가 여기에 지금 걸린 모양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266, 여기 역사적 고점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자,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내일과 다음 주 상황에서 여기를 넘는다. 3266을 넘는다. 시나리오 하나. 자, 그 다음에 자, 더 이상 못 넘고 여기 3200까지 다시 갔다가 예, 갔다가 자, 여기 있는 78%의 조정을 주고 자, 내려온다. 이런 시나리오. 네. 아니면 횡보한다.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세 가지.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3266을 넘는다는 얘기는 네.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파동은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횡보한다 그러면 횡보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8% 여기서 딱 막혀갔고요. 제가 예상한 대로 1파, 2파, 그 다음에 이 3파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3파 예상치 2600 아닌가. 그래서 총 몇 가지 시나리오?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온 겁니다. 네. 파동으로 볼 땐 계속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지표값으로는 거의 이제 과매수 구간에 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머니 팔로우 인덱스는 지금 여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 잘 보시고 과매도 구간에 와 있고 자 MACD 추세 지표도 살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네, 이 시나리오대로 세 가지를 잘 파악하시고 보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두고 보시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리딩 다이고널 선도 쐐기형이 맞으려면 세 번째 시나리오 자 1파, 2파, 자, 3파의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져야 된다. 아주 아주 중요하다. 예. 그래서 세 가지 가능성을 놓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여기 3266 넘어가면요. 파동 카운트 다시 하고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실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상해 비교라고 해놨죠. 중국 애들. 네. 걔네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 어떤 변화가 있나 좀 잠깐 좀 보시면 네, 이게 이제 파란 선 차트가 상해 지수 차트입니다. 상해. 상해는 요날 2월 19일 요날이 종가상 고점이죠.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여기를 터치했습니다. 예.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네, 흐름 자체는 비슷해요. 그죠? 네. 보시면 그죠? 고점 찍고 자, 여기서 내려오는 곳까지. 근데 얘는 깊이 내려왔죠. 그죠? 내려왔고 자 반등 주고 그것도 똑같고 자 내려오고 똑같죠. 내려오고 예. 그 다음에 쭉 올랐는데 여기 요날부터 4월 8일부터 얘가 살짝 예 디커플이에요. 예. 얘는 내려오는데 그죠? 얘는 살짝 올라가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는 해소될 걸로 예 지금 보이고 있고 자 그럼 왜 제가 중국 애들 걸 보냐? 예, 이쪽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쪽 영향을. 중국 애들. 예.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량의 30%가 넘습니다. 홍콩 포함. 30%.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쪽 중국 짱깨들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우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출을 해서.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살짝, 네, 한 지금 몇 거래일 정도, 한 5거래일 정도 지금 디커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심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때, 2월 중순, 2월 16일, 그때 금리 인상할 때부터는 아주 정확하게 했었는데, 지금 조금 이런 현상이 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국 애들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요. 오늘 중국 종가가 3398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한 3200 여기가 붕괴가 되면요. 얘가 예,
상당히 어려울 걸로, 그럼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여기 지금 고점의 저항을 받는 모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환율 좀 보시면 환율은 오늘 1원 올랐어요. 예. 월봉을 제가 이렇게 자꾸 보여드리냐면 요기 예. 지금 안 내려가죠. 1116원 요기 예. 요거 그래서 지금 잠시 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표값은 이제 저점을 다 찍었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고 월봉상 그 월봉에서 예, 3파가 이제 3의 3파가 이제 진행이 되면 얼마나 세게 갈지 한번 이제 기대를 해보고요. 저는 네. 특히 환율은 이제 파동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얘도 보시면 쭉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다가 이제 살짝 예쁘게 조정을 줬고요. 예, 그 다음에 주봉에서는 기준선에 지지를 받는 모습 보이시죠? 네, 여기 바닥 잡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일봉에서는요, 둘 여기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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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이유는 여기 뭐가 있다고요? 갭이 있다고. 네, 그래서 이거를 상승시켰던 세력들의 지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구름대 안에서 헤매이고 있다. 방향성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1116원 요 갭 구간 지금 지지 구간에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거나 이제 올라가면 자 올라가면 어디 구름대 저항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몇 얼마 정도냐면요 여기가 1127원 1125원 네 그죠 예. 1126원 여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130원 네, 여기 이제 올라가면 예, 이제는 날아서 할 겁니다. 예, 근데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 밑에 요거 예, 1112원 네, 지지 여부가 그런데 중요한 거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 정도 지지면요 상당히 지지력이 센 겁니다. 예, 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제 9원이나 빠졌는데 오늘 또 살짝 또 1원 올려놨죠. 예, 그 다음에 고점도 상당히 조금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예, 환율 동향 잘 좀 보시고 지금 여기는 조그만 요러만한 박스권이다. 횡보하고 있다. 예, 지금 간 보고 있는데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네 그냥 뭐 추세 없이 지금 옆으로 가고 있다 뭐 그 정도 그래서 상단 1130원 하단 1112원 잘 요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요 하단 여기가 요 갭 밑에 구간입니다. 요거 예 요 밑에 보이시죠 요거 갭 네 그래서 갭의 지지가 아주 예쁘게 일어나고 있다. 아주 갭고무 그래서 3파 특징에서 이 갭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네, 더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도 갭 많이 생기죠. 네, 여기서도 생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주체별 매매를 보면 개인 2,700억, 외인 2,600억 샀죠. 기관만 팔고.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자 오늘 선물은 개인과 기관 싸움이고요 외인 조금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고 오늘 금융투자랑 어우 연기금 많이 팔았네요. 4천억이나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외인들 조금 샀고요. 네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 뭐 추이를 보시면 네 코스피는 또 3거래일 들어오죠. 자 코스닥 자 보십시오.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랬죠. 팔고 있죠. 차익 팔고 비차익 조금 자 선물 네 많이 사다가 또 조금 팔고 있고 자 콜 네 풋 네 그죠 매니 좀 팔고 예 자 그러면 외인들은 계속 또 장난치고 있죠. 네 자 추사일지를 보시면
네.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달두 개를 보시면 5조 3천억. 외인들은 두 개가 5천억밖에 안 됩니다. 한달 동안. 5,800억. 네. 기관? 네. 6조. 예. 특히 누구? 연기금. 대단하죠? 네.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증시 자금을 보시면요. 제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빨간 게 신용 융자라 그랬죠? 그죠? 예. 그죠? 이렇게. 뭐, 지금 거의 변화가 없죠. 예. 근데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이제는 조금은, 네. 좀 멈춘 거 아닌가. 근데도 역대급이다. 왜? 22조 2천억. 2785. 대단하지 않습니까? 3월 13일자로. 예. 대단합니다. 이게. 엄청난 비트인데, 제가 마진 뎁스에 대해서 신용 부채. 이게 신용 부채거든요. 예. 그러면 이 신용 부채가 지금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게 꼭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 방향에 따라서 저기 어떤 모습이 나오겠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린 한세번 정도의 이게 털림이 나와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지만 확실한 하락으로의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지수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수가 떨어질 생각도 안 하죠. 네, 잘 판단하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하이닉스 보시면 네, 그냥 똔똔입니다. 그죠? 네, 살짝 강보합. 네. 그래서 지금 5일선 추세 지금 밑으로 꺾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21선 저항, 5일선 저항을 받고 지금 이렇게 예, 양봉이 생긴 모습이고 오늘 개인만 샀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른 지표로서 보시면 네. 지금 구름대 이제 안에 들어왔고요. 전환선 기준선 21선 밑에. 예. 별로 힘이 없다. 네, 그다음에 후행스팬 바로 머리 위에 있는데, 요거는, 자, 앞으로, 전체적인 모습은 박스권이지만, 네, 하락 쪽에 많이 가까운, 네, 그죠? 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지금 저점 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여기, 네, 요거, 13만원,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이닉스는 13만원. 예, 하이닉스는 13만원, 네. 그래서 아직 빚추세 구간이고요. 네, 확실한 추세가 잡히면 그때 여기 지표들도 지금 빚추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2등주 하이닉스 헬렐레, 지수도 헬렐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치고 못 나가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야지만 우리나라 지수는 상승할 수 있다. 자, 삼성전자 5일선 올려놨는데 오늘 외국인이 조금 샀네요. 그죠? 137만 주. 네. 그죠? 예. 네.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가? 예. 네.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자, 구름대 안에 갇혔죠? 예. 네. 자, 방향성 정할 겁니다. 자, 올라가자니 또 여기 저항받을 것 같고. 그죠? 예, 네, 오늘 일부 거래량 나름 조금 들어왔는데, 글쎄요. 조금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요거. 그래서 아주 활발한 거래량은 안 들어오고 있다. 자, 이게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예. 잘좀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조금 의미가 틀려요. 저기랑,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랑. 예. 자, 오늘 거래량 보면 별로죠? 네.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죠? 예, 평균 조금? 네. 평균 정도? 그 다음에 오늘 종가를 보니까 3,194. 그죠? 종가가.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여기. 여기 고점에 조금 더 다가가고, 요거. 이쪽 고점. 예. 조금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 자, 확실히 틀리죠? 삼성전자랑 지금 코스피랑. 그죠? 다른 종목들이 좀 활개를 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자, 기준선, 전환선.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자, 앞으로 이 저항을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기로에 서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78% 네, 되돌림. 자, 다시 파동. 자, 여기가 1파,
지금 현재 이게 2파 진행 중인데 아까 시나리오 3개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올라가든가, 네, 횡보하든가, 그러면 제 파동관대로 이게 내려오든가, 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지표를 딱 봤더니 아이고 고점이네요. 그죠? 예. 네. 뭔가 방향성을 잡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심리 자체는 후끈후끈한데, 예, 이렇게 되면 내려올 여기처럼, 네, 내려올 확률이 있다.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조금씩 틀리네요. 자, 코스닥. 자, 어제 이후로 지금 캔들 패턴이 하나 떴네요. 거래량 터졌고, 네, 여기 꺾이기 시작했고요. 심리, 예, 외국인 팔았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비슷하죠. 네, 요거 잘 보세요. 네, 자, 얘는 요렇게 옆으로 있는데 얘는 요렇게 올라갔죠. 이건 또 뭘까요? 이것 또한 다이버전스다. 예. 그래서 코스닥도 앞으로 3일에서 5일, 네, 흐름을 잘 보시고, 자, 캔들 패턴 드래곤플라이. 예, 드래곤플라이는 저점에서 생기면요, 네, 위로 올라가는 신호가 맞는데 고점에서 가끔 이렇게 생기면요, 도찌, 드래곤플라이 도찌, 자, 이런 거 생기면, 예, 반전 캔들로서 작용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예,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는 죽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3일에서 5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은 이게 몇 년 만이냐면요, 18년 만에, 18 years, 네, 요거 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거래량도 나름 터졌고, 자, 앞으로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옵션 포지션 추정, 보시면, 네. 자, 풋 외가 430 등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기준 가격, 여기 중심으로 해서, 언제까지? 407.5까지 매도 쳐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외국인들은, 매도. 자, 개인. 여기까지 매수.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매수 해놨죠.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얘네들 이거 신경 써서, 예. 네. 이거, 자, 여기 안에 그냥 가둬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 외가를 보시면 또 여기도 매도를 쳐놨어요. 457.5까지 개인만 또 여기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매수해놨어요. 그죠? 예. 그럼 방향성은, 예, 그냥 가두리입니다. 가두리. 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개인 쪽으로 뭐 해줄 전혀 그런 것도 없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407.5부터 다 매수입니다. 외가. 예. 이렇게 이제 쌓아놓는 거지만, 그러면 앞으로는 상당히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만 봤을 때.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오늘 장 막판에, 예, 완전히 딱 저점 찍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이게 드래곤플라이 도지입니다. 자, 패턴. 캔들 패턴, 드래곤플라이 도지. 네. 그러면 위로 슝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을 넘는지 여부, 여기 고점을 넘는지 여부, 네,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다. 자, 푸시고요. 그 다음에 콜을 보시면, 자, 콜은요, 자, 올라갈래다가 저긴 좋았어요. 근데 여기 고점을 보시면 이 고점 부근에, 아니면 이 고점 부근에 지금 저항을 받고 지금 밀린 겁니다. 여기, 네, 잘 보십시오. 그래서 뭔가 이제 풋을 보니까 드래곤플라이 도치 딱 지금, 예,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일에서 5일 흐름을 잘 보셔야 되겠다. 아, 뭔가 방향성의 전환이 나오지 않을까? 예. 자, 푸콜 레이시오. 오늘은 콜승. 네. 거래 대금. 거래량. 예, 마찬가지 콜승. 그래서 지금 20일 평균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예. 이게 내려오면 원래는 주가 지수가 팍팍팍 올라가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흐름이 이래요. 이렇게 팍팍 올라갈 때 얘는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왔죠. 근데 재밌는 거는 내려오고, 자, 횡보 비슷하게 했죠. 여기, 그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지금도 완만하게 내려오는데, 그죠? 얘는 여기서 횡보하다가 그냥 살짝만 여기서 올라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만큼 어떤 활발한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 판단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실 게 코스피 200입니다. 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기, 요 부분. 네. 지금 고점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점 테스트는 좀 보셔야 돼요. 437, 438, 요 부분. 네. 그래서 얘가 이제 극복하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 있는 지표대로 고점을 확인하고 이제 내려올 거냐, 그 기로에 선 겁니다. 예. 지금 딱 그 기로에 서 있어요. 그거는 대외적인 상해 증시나 그 다음 미국 선현물 선물 네 그런 상황들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선물을 보시겠는데, 자, 선물에서 오늘 장 막판에 조금 밀렸어요. 네, 지금 이쪽 선물 같은 경우 여기 그 고점 테스트 하다가 지금 고점에 거기 딱 걸린 거거든요. 이게 고점이 얼마냐면요, 431.4. 예, 오늘 종가가 431.4. 예, 여기 고점에 딱 걸려놨어요. 그러면 아까 438, 437, 그 다음에 447. 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건 이제 두 개네요. 여기와 여기. 네, 자,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밀린 걸 보면, 예, 매수도 있지만, 예, 매도도 상당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RSI 지금, 네, 70 넘어서, 잠깐 좀 볼까요? RSI 값이 얼마냐면요. 예. 예, 87%입니다. 87%. 네. 예, 완전히 지금 고점입니다. 요거. 그러면, 얘도 이제 3일에서 5일 지켜보시면,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신 거 좀 보시면, 네, 자, 저거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 638계약, 그래서 오늘 개인과 기관의 엄청난 싸움이 있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네, 자, 자, 상승에 대한 지금 자, 5일선, 21선, 61선, 이제 정배열 또 초기를 만들었는데, 정배열 초기를 만들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위로 튈까? 예, 오늘 좀 밀린 거예요, 이거. 잘 보십시오. 오늘 고점이요, 434. 그 다음에 종가가 431. 예, 저가가 430. 나름, 스타캔들인데도 상당히 변동성이 좀 컸어요. 예, 잘 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정배열 초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냐. 아까 세 가지 시나리오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게 27만 주에서 여기 누적 27만 주, 27만, 예. 그 다음에 20만, 네. 20만 6천, 6만 4천 주. 그러면 여기 요 날부터, 예. 6,000주 정도 더 여기 산 거예요. 여기서 그냥 좀 더. 예, 그냥 샀다 팔았다. 그래서 요 흐름을 잘 좀 보시고,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60일선은 지금 옆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요거. 예. 그 다음에 20일선도 지금 이렇게 살짝 지금 같이 있고. 예. 그래서, 60일선이 417, 21선 418,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며칠 동안의 흐름에 있어서 완전히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표값들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고점을 다 찍었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포지션 추정을 봐야죠. 자, 외국인 아직까지 매도 포지션.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좀 더 확대해서 볼까. 이게 확대가 안 되더라고요. 자, 445부터 그 다음에 400, 아까 7이었죠? 405. 자, 405.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자 이거는 좀 파란색으로, 예. 자 여기 보면 405에서 445 요 사이 요 구간에 이렇게 해서 수익만 내놓는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오르든 자 내리든 네 그냥 손해나는 구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예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안 전향해 놓은 거예요. 확실히 뭐만 봤을 때 선물 옵션만 봤을 때 예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자 기관을 보시면 기관 반대 자 기관은 기관도 매도 포지션이네요. 아, 반대가 아니네요. 자 그래서 425부터 내려가면 수익 나는 구조. 예, 425 오늘 431이니까 그 다음에 예, 430부터 올라가면 손해 나는 구조. 네 매도 포지션. 자 그 다음에 개인을 보시면 네 개인은 440부터 자 상승에 배팅한 게 보이시죠? 선물로 선물 옵션에서 그 다음에 440부터 410까지는 네 조금 손해 보고요. 410 이후에는 조금 이득 보고 이런 식으로 예 이거는 선물 옵션만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고 주식까지 포함이 됐을 때 3조 6,218억을 지금 현재 3월 11일부터 사고 있습니다. 합성을 해보면 네 합성을 해보면 예, 430부터 그 이하는 무조건 손해다. 네. 그 다음에 기관을 보시면 네. 기관은 430부터 무조건 내려가면 이익이다. 수익이다. 예. 이걸 합쳤을 때 6조 5천억입니다. 네. 주식과 합쳤을 때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을 보시면 네. 외국인은 자 조금 이상한 모양이죠. 자 2조 7천억 지금 사고 있거든요. 3월 11일부터 네 그러면 자 얘는 420부터 지금 포지션 자체가 재밌는 게 자 420 여기서부터 예 얘는 상승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고요. 하락하면 엄청나는 손해나는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외국인들은 방향성을 지금 또 뭘로 바뀌었어요? 네 상방으로 바뀐 겁니다. 상방으로 과연 그렇게 될까? 예, 한번 잘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 여러분들하고 어디를 기준으로 420, 네, 420 선물과 현물을 합쳤을 때는 예, 상승하면 할수록 얘는 예,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자, 얘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자 어떤 구조일까요? 이런 구조네요, 그죠? 완만하게 올라가고. 전체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런 구조인가요? 예. 이런 구조네요, 이런 구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없는데, 예. 좀 보겠습니다. 보고, 자. 이게 맞죠? 이게? 그죠?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자. 하락할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월등히 높은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손익구조다. 예상대로 지수가 일정폭 이상으로 상승하면 제한된 범위의 이익. 네. 여기 보시면 많은 이익은 없죠. 네. 많은 이익은 없죠. 그죠? 제한된 범위의 이익이 발생하지만 큰 폭으로 하락하면 손실이 점점 커지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보면 매일 변해요. 매일. 네.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 없이 지금 헤매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425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일단 오늘의 포인트 425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 지금 샀다 팔았다 지금 정신없는데 자 방향성 아직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몇 가지 시나리오 세 가지 시나리오 자 여기 고점을 넘는 네, 흐름 한 개와 자 계속 여기서 횡보하는 흐름 하나 그 다음에 제 말씀을 드린 파동 자 3파가 시작이 되나 이런 거 하나 네 그거는 뭐에 따라서 네 중국 시장과 예, 외국 선물 상황에 따라서 예, 상당히 바뀔 것이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네
흐름을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방편으로서 아이돌 후원 진짜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체크리스트 꼭 체크하시고, 예. 공부 채널, 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팩트는 꼭 확인하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